오늘은 본격적으로 해수어항을 세팅하는 날이다. 며칠 동안 해수어항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다. 자, 이제 천천히 진행 과정을 기록해보자. 1편에서 소개한 준비물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해보자. 먼저 수조를 깨끗한 행주로 닦고 배면 선포의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 부속품을 체결한 후 수조 안에 천천히 넣어준다. 이제 펌프를 설치해볼까? 펌프 호스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배면 선프에 넣어 연결해준다. 해수어항은 물잡이 기간이 일반 어항보다 길다고 한다. 여과제를 사용하면 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실. 기공이 많아 여과제용으로 사용되는 1에서 4cm 굵기의 산호장인데 어항 pH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박테리아들이 살아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 필터를 이쪽에 설치하고 배면 선포에 잘 끼워주자.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과제를 수조 속에다 넣고 수조 여과장치 안에다 넣게 돼요. 흔히 말하는 외부 여과기나 이제 여과수조라고 말하는 선프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여과제를 넣게 됐는데 박테리아 하우스에 박테리아 너네들 들어가서 조금 더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물잡이 기간이라 그러죠.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들이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100W짜리 히터를 설치해보자. 30큐브에는 100W짜리가 딱이지. 히터기는 선프 안쪽에 안 보이게 설치하고 항상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어항 벽면에 온도계도 함께 설치해주고 조명까지 설치하면 완성. 물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과 사이클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호기성 박테리아, 흥기성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박테리아 하우스에서 살착돼서 살 수 있게 환경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일정 기간을 물잡이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박테리아를 첨가하고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나 각종 박테리아를 넣게 되면은 보통 14일, 2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만약에 박테리아를 넣지 않는 기본적으로 뭐 라이브 샌드, 라이브 락만 가지고 세팅을 하셨을 때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 수조 기본 세팅 끝. 그렇다고 바로 해수어를 투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 물 잡는 기간은 2개월 정도 기다려줘야 한다.